네, 오늘의 시그널은 YIK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그 뭐 녹이는 뭐 솔더볼 녹이는 얘기 나왔는데 그게 리플로우 장비거든요. 네. 근데 이게 후공정 쪽에서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 아까 전에 전공정 장비를 얘기를 했지만 레이저 어닐링이라던가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워닝 아이패스 같은 증착 장비는 다 전공정 웨이퍼를 어떻게 예쁘게 가공하느냐 그쪽이고 이제 완성된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후공정 오사트 업체라던가 아니면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그 장비를 제공하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공정 쪽이 굉장히 전공정 쪽보다 각광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전공정 땅에서 더 이상 수율 나노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율을 누가 더 높게 하느냐 그쪽으로 갔고 후공정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패키징을 더 잘 해가지고 나노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차별화를 못 듣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 둘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후공정 업체라고 하면 두산 테스나 아니면 YIK, 오늘날 YIK 이런 테스트 회사가 있고 넷패스처럼 패키징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죠. 녹이는 거. 그래서 막 프로텍이다, 레이저셀이다, 무슨 뭐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YI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D램이나 NAND 플래시용 고속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개발 제조 전 세계 3개 회사가 있는데 일본 어드반테스트, 미국 테라다인 YIK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매출이 79.5가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YIK는 그럼 어디 라인이냐? 삼성전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뭐 SK 하이닉스 라인을 타라는 얘기는 선도주를 가라는 얘기고 선도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소부장 중에 소재 부품을 가던가 아니면 장비주를 선택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이격에서 안도감이 드는 삼성전자 쪽을 택하던가 그런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YIK는 지금 그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았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작용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강점, 어느 순간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을 하시고 삼성전자가 YIK의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자기가 인정한 주식은 이렇게 지분 소유를 하면서 데려가죠. 다른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사례였고요. 아, YIK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도 소유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강한 지금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쪽의 장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YIK 지금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요. 삼성전자 매출이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짧게 좀 볼까요? 예, YIK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회사보다 기술적인 모습도 좋지가 않죠. 이미 아예 SK 하이닉스랑 관계가 됐다면 20개선 돌파하고 저 위로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벤더들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는 게 뒤에 뒤늦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이 지금 그 부분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3,600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에는 20개월선과 60개월선이 위치한 4,500원, 2차는 5,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